반딩이 한 분의 내담자 썰, 네, 지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 초대석. 첫 상담의 기억. 긴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나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작. 2019년 또는 2020년이었습니다. 수차례 자살 시도와 색색깔의 자기주장이 강해 보이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한 강력한 약 복용으로 기억이 많이 흔들립니다. 짜지 않은 기간 동안 보호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던 때였습니다. 의료진, 복지 담당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상의 끝에 제가 살던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꾸준히 만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모양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센터에서는 수련 임상심리사 선생님과 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상담 시간이 되면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나가야 했고, 정신을 차려보면 상담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앳된 선생님이었고, 참 예뻤습니다. 첫 만남부터 선생님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글씨가 빼곡한 종이들을 읽게 하거나 질문을 던지고, 유치한 그림이 있는 카드와 인형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저는 눈이 흐리고 말도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잔뜩 준비해온 선생님이 대답 없는 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변화! 뚜렷한 기억은 아니지만 세 번째 만남부터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해보자고 억지로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말없는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조용히 제 시선을 따라가 테이블에 색깔이나 벽에 걸린 그림 같은 별것 아닌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여 방황하던 제 손과 눈은 테이블 위에 있던 꽃을 향했고 상담 시간 내내 그 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다음 만남에서는 그 꽃을 활용해 펜대를 예쁘게 꾸미고 상담 선생님과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의미. 취조하듯 묻고 설득하고 시키는 것을 따르기가 너무 귀찮고 지겨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상담 선생님이 동석하여 제게 안정감을 주려 애쓰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상담은 억지로 끌어다 놓고 살 이유를 찾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시선을 함께 따라와주고 그대로 함께 해주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제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짧은 다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정해진 지원 회기가 있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없었고, 종결조차 준비 없이 흘러갔기에 단절감과 상실감이 컸지만,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재회. 서류 발급을 위해 방문한 지역 내 국립병원에서 그때 상담 선생님을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수련 선생님이 아닌 정식 전문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보다 더 밝고 앳된 얼굴로 웃으며 반겨주셨지만, 흰 가운과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하고 멋졌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하시고는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잔 건네주셨습니다. 평소에는 믹스커피를 싫어하지만 희한하게도 선생님이 주시는 믹스커피가 반갑고 맛있었습니다. 기억. 여전히 예전과 다름 없으셨습니다. 부담스러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날 줄은 몰랐지만 꼭 다시 만날 줄은 알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센터 내부에서는 재입원을 권하고 상담을 중지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기억도 부정확하고 전해드린 이야기이기에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예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멋진 전문가로 근무하고 계시겠죠? 제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듯이요. 언젠가는 상호 전문가로서 뵙기를 상상해 봅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걸 들으면은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그 경력도 있고, 꽤나 하드 케이스의, 내담자 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른 좋은 상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건 참 반가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내담자 분은 지금, 꽤 괜찮은 상담을 경험을 했었다 싶어요. 자, 어떤 부분이 그렇느냐,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일단, 수련생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할 때, 다소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 있거든요. 아니,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왜 나에게 수련생을 붙여줬냐 하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수련생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열정, 이게 있거든요. 그 실제 필드에 나가게 된그 선생님들이 열정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드에 나가 있는 상담 선생님이 보일 수 없는 그 풋풋하고도 활활 타오르는 그 열의가 있어. 수련생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만나는 이 내담자. 왜그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만난 첫 번째 제자들은 평생 기억이 난다 라고들 하시잖아. 이게 상담사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수련생들은 그 순수하고 풋풋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풋풋한 그 에너지로 오히려 전문가 선생님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정도의 깊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깊이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그 귀여운 상담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 중인 임상 심리사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했었던 첫 번째 만남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좋았던 게그 변화 했잖아요. 세 번째 만남부터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저 기다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그 많이들 겪게 되는 곤란함이야. 모든 내담자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내담자가 말 없는 내담자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라도 하면 거기에서 조금씩 무언가를 풀어나갈 수가 있지. 근데 말이 하나도 없는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담사 입장에서는 그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 그 미칠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잘해야 되잖아. 뭔가를 해야 되잖아. 해서 오버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오버를 하느냐? 말을 끊기지 않고 계속해. 그래서 그 침묵을 견디지를 못해. 이런 주제 물어봤다, 저런 주제 물어봤다, 막 실없는 소리도 했다가, 뭐,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이런저런 이 내담자한테 어떤 게 맞을까 하면서 온갖 기법들을 계속 시도해봐요. 막, 그, 보드게임을 갖고 와가지고, 보자, 같이 보드게임 해볼까요?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감정카드. 이놈의 감정카드. 감정카드 꺼내면서, 그, 감정카드로 감정 골라보실까요?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침묵을 못 견디는 경우 때 정말 많이 쓰는 게그 감정카드로 쓰게 하는 건데, 그것도 아예 작정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한테는, 여보, 여보, 여보요. 그러니까, 아, 이거군요. 아, 그럼 최근에 이런 걸 느꼈을 땐 언제예요? 이런 대답이 올 거라는 거를 이미 알거든. 이미 예상하거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그 느낌 속에서 여러 헛발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3회기 때 바뀌었잖아. 아마도 예상컨대, 1회기, 2회기 하고 나서 슈퍼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아, 지금 제 내담자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슈퍼바이저한테 딱 보여주니까, 그 슈퍼바이저가 이야기한 거죠. 이 내담자는 지금, 상담실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가면은 내담자는 더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담자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서서히 무언가를 해봐라. 지금 이 상담 시간에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는 그 초조함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슈퍼바이저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담사가 좋은 상담사인 이유는 그 슈퍼비전에서 받은 그 피드백을 잘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빛이 바뀐 거야. 아, 그래. 그냥 이 내담자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자. 그래서 내담자가 뭔가 시선을 이쪽으로 하면은 나 역시도 시선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그냥 꽃을 이렇게 만지작 하니까, 아, 그러면은 이 꽃을 가지고 뭘 해볼까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속도를 맞춰가지고 같은 보폭으로 움직이는 상담사한테 내담자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죠. 그래서 조금씩 이 분도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재회를 했을 때 모습이 너무 이쁘지 않아? 아우, 저희가 언젠간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너무 반갑네요.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거 되게 멋진, 이쁜 이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뭔가 누구 한 명하고 인터뷰하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카페 이런 거잘안 가는데, 인터뷰 한다고 해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이고 있는 그 건너편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일 리가 없는 게, 제 심리상담 내담자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시흥이잖아요.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시흥 우리 동네에 있는 카페에 그 사람이 앉아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계속 봤어. 맞나? 너무 닮았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이건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 맞는 거야. 근데 그때 문자 갔다고 왔어. 그 내담자한테. 혹시 지금 어디 카페 계세요? 아, 그 사람 맞구나. 네, 저 지금 카페에 있어요.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보여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일단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인터뷰 끝난 다음에 바로 딱 갔지. 바로 가가지고. 그 종결을 한 내담자였거든요. 잘 지내시냐, 뭐 어떠냐, 막 이러면서 그 분이 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도 그 상담을 했었던 게 공유가 됐었던 사이인가 봐. 아, 나 상담해줬었던 분이고 상담할 때 너무 좋았다, 막 이러이러다 하면서 저랑 잠깐 되게 반갑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상담사 입장에서는요, 종결한 내담자에 대한 약간의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다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문득 생각나. 혹시, 아, 이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이랬었는데, 그거는 좀 해결이 됐나? 등등, 문득 그 종결한 사람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연하게 만났잖아. 그러니까,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상담의 경과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근황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박평재님, 침묵을 견디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많은 걸 시도하면 내담자도 부담스럽고 피곤하다. 너무 당연히 그렇죠. 자, 유아제이님, 우와, 소름 돋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소름 돋았어. 너무 신기한 경험이고, 너무 반가운 경험이었어요. 자, 박평재님, 저도 그런 경험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거지. 그,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는 딱히 부담도 없잖아요. 약간, 그런 경우 때는 서로 알아보더라도 못본채 해야 될것 같긴 해. 목욕탕에 갔는데 탕 건너편에 내담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담자 거기서 날 이렇게 다 보고 있어. 혹시 저 상담해주셨던 선생님 아니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시선을 아래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가 할거 아니야. 아, 그래서 목욕탕이나 이런 좀 애매한 공간이 아니라 카페였기 때문에. 아, 네. 아니면 내담자가 종사하고 있는 곳에 내가 우연히 갔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런 좀 애매한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사연 보내주신 이분의 이야기 너무 반갑고 좋네요. 자, 유아제이님, 고객님 만나서 조용히 나간 적은 있다. 맞아. 이게 진짜 한국이 좁다니까. 한국에서 다중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 한국에서는 특히 그 지방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더더욱 지방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럴 수 있죠. SM님, 난 원주 이마트에서 내가 살던 러시아학 교수님들 만났음. 그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아는 사람 만나기가 되게 쉬워요. 자, 유어제이님, 저는 전 직장에 얽힌 분들 마트고 미용실이고 어딜 가도 만나요. 뭐 좋게 마무리 된다고 하면은 그때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면 되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아직도 그 누구누구는 그딴 식으로 합니까? 뭐 등등. 네, 뒷담화도 좀 하고. 그게 뭐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지. 네. 첫 번째 내담자 초대석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상담에 대한 기억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네, 이 초대석에다가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억의 상담도, 상담 내용도 좋고요. 내가 경험했던 최악의 상담.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최악의 상담권도 하기 위해서 이 폼을 바꾼 거기도 하니까, 네,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좀 별로였던 상담이 있다 한다면, 저한테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른 분의 심리 상담 썰을 들어보았습니다. 재밌나요? 네, 들으실만 하신가요? 여러분들도 보내고 싶은 상담 썰이 있다. 얼마든지 이쪽에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